어느 날 디틱이란 분에게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본인의 채널과 작업물들을 더 많은 구독자 및 브랜드에게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디틱은 저에게 낯설지 않은 유튜버였는데 텍스트 수정이 가능한 오징어 게임 인트로 템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고 틱톡이 망쳐놓은 곡들이나 쇼미더머니에서 나온 곡들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공개하기도 했죠. 난색의 물들 시간 yellow yellow is no 난색의 물들 시간 yellow yellow is 아직 대학생이지만 리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만들어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리틱에게 저는 역으로 재미난 제안을 했습니다. WLDO 채널에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면 구독자분들이 리틱의 존재를 더 많이 알도록 콘텐츠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윈윈 하자는 제안이었고 리틱은 며칠 만에 제 채널의 홍보 영상을 뚝딱쿵 만들어 왔습니다. 리틱을 중심으로 총 6명의 디자이너가 모델링, 라이팅, 모션, 그림 등 각 분야를 담당해서 작업하고 있는 리틱 인더스트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브랜드 모토 하에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 중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면 보고 계신 것처럼 브랜드의 컨셉 영상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주로 현대자동차나 삼성의 광고들을 제작해보고 있는데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뭘까요? 광고비를 오지게 많이 쓴다는 점이겠죠. 이렇듯 미래의 광고주에게 소리 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제작 과정을 먼저 보시죠. 자칫 타이포그래피나 모션 그래픽에 너무 제한된 작업물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더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창작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브랜드들이 리틱과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작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수정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수정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이건 제 사견이지만 선곡 능력도 탁월합니다. 저는 선곡에서 사람의 센스 및 테이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게시글에 리틱 유튜브 채널과 리틱 인더스트리 사이트를 기재해 두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틱님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길 바래요. 그럼 퀄리티 높은 리틱 브랜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